제가 뚜껑을 벗었어요. 때때로 오다 가다가 만나면 기억하시라고. 저에게 주어진 게 세미나 의의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 요소인지 필요 악인지 제가 분간하기 좀 힘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전에 지공대사라고 그러더니 요즘엔 등급을 높였는지 지공선사라고 그러대요. 지공선사가 나이 값을 제대로 하는 분은 어르신이고요. 나이 값을 제대로 못하면 늙은이랍니다. 지공대사 되기 전에 이게 싫어합니다. 퇴근길에 술 한잔 먹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일반석, 노인석이 아닌 일반석에 앉았다가 어느 젊은이의 얘기입니다. 요즘 늙은이들은 자기네들 자리 마련해 주었는데 왜 거기 비워놓고 우리들 자리에 앉지? 요즘 늙은이들은. 지금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늙은이 대우받으면서 평생 사실 건지 여생을, 늘 저 어르신 예우를 받으면서 사실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게 세미나 의의가 돼서 그런데, 요즘에 그 우리 나이 또래에 저는 발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악. 요즘 노래 중에 유행을 한참 탔던 것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내 나이가 어떤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것도 우리 시니어들의 입에서 저 나오는 노래 같고요. 또 요즘에 그거보다 뒤에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글자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70대에 저 세상에서 난 데리러거든 아직은 할 일이 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네, 그렇게 전하고 연락하거든요. 가사는 엉망이고요. 노래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가 하면, 세미나를 우리가 작사가 세미나를 엄원영 지금 고모님이시지만 초대 회장님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작곡가분들이 작사를 한 것을 받았을 때 곡을 붙이기가 참 힘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 자리에 몰려 받으면서 작품 그 곡을 붙여야 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거 작곡가 분이 이러이런 말씀을 하니까 대화를 해서 가사를 좀 이렇게 변형을 좀 해서 제대로 가사가 되게끔 해달라, 이런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엄원영 고모님하고 이광영 경희 회장님이 좋은 말씀 주실 겁니다. 저는 노래 가사하고 일반 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는 얼마든지 현재 지금 시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뭐 낯설게 하기니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등등 정말 이름을 바꾸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희한한 시들을 막 써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는 노래 가사로서는, 즉 두들겨 맞아도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작사하시는 분들은
작곡한 분들이 곡을 붙일 때에 자기가 써낸 시를 그 작곡가가 공감을 느껴서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곡이 붙어야 그게 대중한테 전달도 잘 되고 또 공감도 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때에 발표하신 분들의 그 내용은 주제는 분명히 작사할 때 이게 100% 참고가 돼야 본인들의 그 시가 노래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우리 가곡 작사가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첩경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두 분의 말씀 잘 듣고 작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노래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 가곡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서구의 노래가 KBS에서 하는 그 노래다는가 뭔가 일요일에 하는 거에 보면 서구 노래가 우선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님,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한국의 유수한 작곡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사를 정말 쉬운 말, 바람직한 이런 가사를 쓰셔서 거기에 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세미나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